네, 여러분, 오늘도 미국 탐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미시시피 주인데요. 뭐 전형적인 남부의 주죠, 미시시피. 예, 여러분, 그 톰 소여라든지 허클베리 핀 이런 게 생각나죠, 여러분. 그렇죠? 마크 트웨인이 생각나는 미시시피 주입니다. 전형적인 남부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미시시피 주 블루스 한 곡 어떠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멕시코만의 발을 담근 채 정통 블루스 음악의 비트에 몸을 맡겨보세요. 역시 여기도 여러분 흑인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죠? 블루스, 소울 음악 이런 것들이 또 많았죠? 예, 그래서 거대한 미시시피 강이 주 서쪽 경계를 형성해서 메뉴마다 갓 잡은 싱싱한 새우 요리와 바비큐 및 메기튀김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지도를 살펴볼까요? 여기가 미시시피 주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남부죠, 그렇죠? 예. 여기 꾸불꾸불하고 보이십니까? 이게 미시시피 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길이죠, 이거. 아, 진짜 쭉 펴면 몇천 킬로미터 될 걸요, 아마.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강에는 이제 이런 이렇게 아주 그 뭐지 그 예, 그런 강에는 여러분 이렇게 습지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적지가 물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쭉 있습니다. 야.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그 쭉 보면은 밑에 루이지애나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 경계를 두고 있는데 여기 여기 멕시코만 쪽이죠? 이쪽에 여기 이 완만한 이쪽 이런 해안선 부분을 가지고 있네요. 또 미시시피가 미시시피주가 그래서 미시시피강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미시시피 주는 보면 그 딥사우스라고 하죠. 딥사우스, 아주 깊은 남쪽 이런 뜻인데, 뭐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이런데 딥사우스라고 하죠. 조지아 뭐 이런데. 자, 그래서 한번 계속 봅시다. 미시시피 여기 소울 음악이라든지 이런 흑인 음악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스와 로큰롤부터 컨트리 뮤직까지 음악은 미시시피 주의 유산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예, 미시시피 블루스 트레일이라고 해서 어떤 하이킹 코스 같은 게 있나 보죠. 예, 그 다음에 머디 워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그 소울 음악의 대가가 있죠. 샘 쿡, 비비킹도 엄청나게 유명한 비비킹 아십니까 여러분? 예, 아마 지금도 살아계실걸요. 90몇 세이실 건데 아마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트리 음악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지미 로저스를 비롯해서 다른 주목할 만한 미시시피주 출신 뮤지션 배우 예술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미시시피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익스피어리언스를 방문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의 고장, 저 소울 음악과 블루스 뭐 이런 것의 어떤 탄생지. 예. 그 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여러분? 전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스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네요. 투폴로라는 데 남아있다고 하네요, 생가가. 예.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시민권 운동을 펼친 미시시피 주 사람들의 활약을 기념하는 프리덤 트레일이라는 게 있고 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흑인들 저항의 역사들이 고스란히 예술과 어떤 그런 문화유산의 유적의 형태로 지금 쭉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멋있네요. 미시시피주 컬럼비아 출신의 월터 페이턴이라는 사람은 위티스 시리얼 상자를 장식한 최초의 미국식 축구 선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여기 출신인가 보죠. 예. 시카고 베어스의 러닝백이다. 저는 NFL이라고 그러죠. 미식 축구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반갑겠네요. 그렇죠? 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와, 생가래요, 여기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방 두 개짜리 작은 집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방 두 개짜리 작은 집인데 지금은 집 주변으로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생가가 조성되어 있대요. 대단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엘비스 사랑은 대단하죠. 그래미 뮤지엄. 와. 미시시피주 클리블랜드에서 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직접 살펴보는 체험을 해보세요. 와. 미국 음악의 탄생지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스테이션. 와, 이거 뭐예요? 미시시피주 곳곳에는 1950년대와 60년대 시민권 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과 장소를 조명하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미국 국가 기념물로 지정된 메드가 에버스. 여러분, 2019년 3월이니까 지금 1년도 안 됐네요. 와, 미국 국가 기념물로 되었다. 그 다음에 페니 루 해머의 묘,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
미시시피주 의사당을 돌아보세요. 야, 여기는 뭐 때문에 역사적 장소가 됐을까요? 이것도 참, 이거 사연이 궁금하네요. 좀 이따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고요. 와, 이거는 뭐예요? 월터 앤더슨 미술관? 이거는 샤갈 그림 아닌가? 이거는 오션 스프링스 박물관은 이 지역의 동식물과 인물을 표현하는 데 매진했던 월터 잉글리스 앤더슨. 이게 월터 잉글리스 앤더슨의 그림인가 봐요. 예쁘네요, 그쵸? 곰 같은 걸 그리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다음에 그 사람의 수채화, 소묘, 유화, 목판화, 도자기 등이 소장되어 있으며 두 명의 형제가 조각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미국 전형적인 미국풍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다음에 로완 오크. 윌리엄 포크너의 여기 있구나, 주택이. 여러분, 윌리엄 포크너라고 최고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소설가 중에 한 분인데요. 생츄어리에서 성형이라는 소설이 있고, 그다음에 As I Laying Die라고 해서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라는 작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 보면 배경이 대부분 미국 남부예요. 남부의 그뭐 흑인들과 뭐 이런 거, 사람들과의 갈등, 미묘한 갈등과 공포 이런 걸 그렸는데, 1962년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 살았다고 하네요. 이야, 여기구나.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좀 약간 스산한 분위기가 좀 있네요. 자신 그 사람의 작품처럼. 윌리엄 포크너의 제일 유명한 작품은 사운드 앤 퓨리라고 그래서 음향과 분노라는 소설이 유명하죠. 대단한 작품이죠. 모더니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미시시피 블루스텔. 와, 여기 보면은 딱 진짜 그거다. 이런 딱 보면 그거네요. 이런 데서 이렇게 무슨 그 흑인 소울 음악가들이 이렇게 블루스 음악가들이 기타 하나 딱 틀어놓고 딱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거. 예. 모카밭 있고요. 뭐 철도역, 공동묘지, 클럽, 교회에서 어떤 기념물들이 있다. 야, 재밌네요. 빅스버그 국립군사공원. 이거는 로마풍의 건물이 딱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전쟁 이전의 주택을 방문해서 미시시피강에서 북군이 승기를 잡은 활약상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도 전적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립공원은 여기는 이렇게 바위 같은 게 있는 산들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헤인즈 호수에서 낚시를 즐기는 에팔레치아 산맥 능선에 자리한 티쇼밍고 주립공원, 여기가 그런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나무가 우거진 절벽이 통나무집에서 하룻밤 묵어보세요. 야, 이거 하면 진짜 허클베리핀 같은 거 생각나겠네요, 그죠? 아, 그 다음에 트리스 파크웨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드라이브, 하이킹, 자전거 승마 일부분처럼 라이딩 한다든지 이런 거 진짜 멋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미시시피주 의사당. 와, 이것도 진짜 그 로마식 건물이네요, 옛날에. 그래서 보자르 양식의 주 의사당 건축물과 주변 경관을 살펴보세요. 여기 역시 남부에서도 유서 깊은 곳이라서 이렇게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그렇죠? 야, 재밌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관광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미시시피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이게 주의 문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독수리가 있네요. 그렇죠? 미국 남부의 주고 수도는 주 도는 주의 도시는 잭슨이고요. 최대의 도시도 잭슨이라고 합니다. 잭슨. 한국보다 약간 넓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넓은 거죠? 북한 면적과 거의 비슷하다. 인구는 298만 명. 그다음에 이름, 미시시피강 하류 부분이 서쪽으로 따라 나 있어서 미시시피주라고 하죠. 여기가 미시시피, 서쪽 경계가 이게 다 미시시피강이죠. 예. 예. 그리고 발음할 때는 미시시피라고 읽어야 된대. 미시시피. 그렇죠? 좀 약간 강하게 해야 되나 보죠? 예, 이름 때문에 미시시피강을 대표하는 주로 오인을 받지만, 여러분, 솔직히 옆에 있는 루이지애나주, 그죠? 사실은 루이지애나주가 미시시피랑 더 연관이 있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시시피 끝에 있는 그 뉴올리언스가 루이지애나주의 주요 도시잖아요. 예. 뭐, 그래도 뭐, 그냥 미시시피라고 돼 있으니까, 미시시피강이 있구나, 네, 서쪽에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남부 연합기네요, 이게. 그쵸? 이거 그 미국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까? 독수리? 이게, 아, 이게 남부 연합기구나. 이게 왜 그러죠? 그래서 봐. 미국 내각 주의 깃발들 중에서 2003년 조지아주가 새로운 깃발을 채택한 이후로 유일하게 흔히 알려진 형태의 남부 연합기가 깃발 안에 남아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쪽으로 미시시피 강을 경계로 아칸소, 여기가 아칸소주. 그다음에 루이지애나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위에 요 길쭉하게 동서로 큰거 있죠? 이거 넓적한 거. 이게 테네시. 그쵸? 그다음에 여기 아래가 엘라베마. 그다음에 남쪽에 여기는 멕시코만이죠. 그쵸? 그래서 딥사우스라고 합니다. 딥사우스. 산이 거의 없고 크고 아름다운 농토가 널리 펼쳐져 있다. 야, 그렇죠. 이 평야, 예? 모카밭 이런 거. 그다음에 미시시피강 동쪽 유역과 멕시코만 북쪽 연안으로 평탄하게 펼쳐진 지역이다. 가장 높은 곳도 해발 246m밖에 안 되니까 평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원. 예. 온대기후지대다. 그래서 여름은 길고 무덥고 겨울은 크게 춥지 않다. 우리나라 남부지방하고 비슷하네요. 예. 강수량은 1년 내내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물이 잘 자라겠습니까? 그리고 또 허리케인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대신에. 예. 카트리나, 그렇죠? 카트리나는 좀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여기도 큰 피해를 줬다, 미시시피에도. 예. 그다음에 주의 중앙에서 약간 남서쪽에 있는 잭슨이 주의 최대 도시다. 잭슨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여기네, 잭슨. 여러분, 그렇죠? 야, 평야의 한 가운데 있네요. 그런데 여기도 여러분 이게 강이 있나 봐요. 강, 그죠? 강. 강, 그죠? 강이죠? 이거 다 강. 강으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딱 있어서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 되게 좋게 돼 있네요. 그렇죠? 농산물 같은 걸 이렇게 집산해가지고 목화 같은 걸 이렇게 집산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보내면, 그런 식으로, 그죠? 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걸프포트가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또 북서쪽 경계에 테네시의 멤피스라는 곳이 있어서 부근의 인구가 다소 집중돼 있다. 중소도시가 곳곳에 분포돼 있고 농촌 지역이 많다. 그런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박산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튀니카라는 곳에 대규모 카지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라스베이거스, 애틀랜틱 시티 다음으로 튜니카라는 곳이 유명하다. 3대 도박 도시인가 봐요. 그죠? 라스베이거스, 애틀랜틱 시티, 그다음에 그쵸? 이거 뉴저지죠? 애틀랜틱 시티는. 그다음에 여기 역사. 미국 다른 지역이 대부분 그렇듯이 오랫동안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이었으나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땅으로 밀기 시작했다. 하여튼 미국의 역사는 하여튼 도둑놈들의 역사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비옥한 농토 덕분에 인구가 제법 많았던 곳이다. 그래서 성읍 국가들이 대거 들어섰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시적인 옛날에 고대 도시같이처럼요. 여러분 저기 어디지? 남미 곳곳에 잉카 문명 같은 거 있었던 것처럼 성읍 도시들이 그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스페인 타원가가 들어와서 스페인 타원가가 이렇게 좀 깽판을 치니까 원주민들은 이에 대항해서 스페인 타원가를 물러나게 했지만 전염병이 전파돼가지고 원주민 인구가 급감해서 인구 밀도가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러분 그렇죠? 진짜 유럽인들이 가져온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리죠. 그러니까 무기보다 더 위험했던 게 균이었죠, 균.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의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총도 무섭지만 균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프랑스가 차지했다가 그다음에 스페인이 차지했다가 또 프랑스 영국의 영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하네요. 비옥한 땅이니까 서로 가지려고 했다가 뭐 이렇게. 여러분 저 지지난 시간인가 살펴봤던 루이지애나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뭐 프랑스 땅이었는데 프랑스가 어디에 팔고 뭐 스페인 땅이었다가 프랑스가 가져가고 프랑스가 미국에 팔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그런 역사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미국 독립 당시 이 지역의 북부는 조지아주의 일부였고 멕시코만 연안의 지역은 플로리다의 일부였고 중간 지역은 미국과 플로리다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분쟁이 많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항상 분쟁이 많은 지역은 자원이 많거나 땅이 비옥화를 하면 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조지아주에서 분리돼서 오늘날의 엘라베마까지 포함하는 미시시피 준주가 설정되었다가 1817년 엘라베마 준주가 분리되었고 곧이어 미시시피 준주는 20번째 주로 미국 연방을 구성하는 정식 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비교적 초기에 주네요. 그렇죠? 비교적 초기에 미국 연방에 추가되는 그런 주입니다. 예. 왜냐하면 50개 주나 되니까요. 미국의 주가 그렇죠? 20번째면 빠른 편이죠.
뭐 그렇다고 하고요. 또그 다음에 목화농사가 발전하면서 많은 흑인 노예가 들어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남북전쟁의 이제 씨앗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제 폐지에 반대해서 남북전쟁에서 남부연합의 가담회대가 패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부쪽은 이제 노예제도를 동원하는 어떤 그런 농업 중심이었고 북부는 이제 상공업 중심이었는데 둘이 경제적 이해관계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립하면서 결국은 그게 내전이 일어나죠. 남북전쟁 이전에는 목화농사로 번창했지만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그 다음에는 산업화 혜택에서 소외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공업 중심으로 공업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미국에서 뒤떨어진 지역으로 전락해버렸고 최근까지도 그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흑인이 백인보다 많았지만 흑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서 흑인 인구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 인구 조사에서는 흑인 인구가 37%,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37%를 차지해가지고, 근데 미국 50개 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아무리 빠져나가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보시면, 경제는요,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이자, 그다음에 주민 개인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다. 그래서 왜냐면, 아무래도 농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주민 소득이 낮은 만큼 산업 기반도 열악하다. 가장 유명한 농산물 목화다. 예, 지금도 목화를 안 하고 있나 봐요. 그다음에 콩, 쌀, 사탕수수, 가축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더 많은 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습지에서는 메기 양식이 많고 메기가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캣피쉬라고 그러죠, 아마 메기를. 평화가 많지만 개척되지 않은 삼염도 많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얼마나 넓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한데 그죠? 그런 지방에 그냥 뜸뜸이 도시는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 습지, 농지, 그다음에 삼림 이런 걸로 돼 있다는 얘기죠. 비록 미국에서는 뒤떨어진 지역이라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속하는 지방이기에 농업보다는 상공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농업 전통적인 농업 중심지대지만 요즘에는 그렇죠? 그 상공업에 투자를 하고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일본 토요타의 공장을 유치하고 있고 닛산 자동차도 뭐에 돼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도박 산업을 합법화했다. 그냥 튀니카라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도박과 관련된 리조트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교육은 뭐 그렇죠? 미시시피 대학교와 미시시피 주립대학교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다음에 정치는 아까 전에 보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공화당 텃밭이라는 거알수 있죠? 보수 지역인 지역이죠, 여러분. 보수적인 지역, 그렇죠? 보수적인 지역. 공화당 소속이라고 할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황당하게도 이 주에서 명목상으로는 2013년까지 노예제가 존속해오고 있었다. 1865년에 수정 헌법으로 폐지되었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뭐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 1865년 수정 헌법의 비준이 지연돼서 2013년에 물론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지만 정식으로 폐지된 건 2013년이라고 하네요. 웃기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몇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퀴어 퍼레이드도 2018년에 처음 이루어졌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남부니까 저 남부에 또 백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죠. 아직도 공공연히 인종차별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장고 분노의 추적자 이거 아십니까? 그 누구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누구지? 그 사람 나오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유명하죠. 마크 트웨인의 어떤 그거 그쵸? 미시시피주를 대표하죠. 그런데 왜냐면 미시시피 강을 끼고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하지만 그는 미주리 출신이며 미시시피주는 나오지 않는다네요. 진짜 미시시피를 대표하는 문헌은 윌리엄 포크너라고 합니다. 두분 다. 그런데 왜 미시시피 아무래도 마크 트웨인의 작품에서 미시시피 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당연히 미시시피 주와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수적인 색채로 유명한 지역답게 인종차별, 성차별, 호모포비아와 관련해서 매체에 소개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시시피 이미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만율 최고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독보적인 깡촌 지역이라서 여행객이 굳이 찾아갈 만한 곳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신 인물 끝으로 한번 볼까요? 레스터 영, 유명한 재즈, 저거요, 재즈 음악 뮤지션이고요. 로이 오스왈트, 이거 오스왈트 그 케네디 암살하는 사람 아닌가요? 예. 브라이언 마샬, 록밴드, 알터 브릿지의 베이시스트라고 하고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자란 곳은 루이지애나고, 태어난 곳은 여기고. 굉장히 개방적인 여성 이미지인데, 그쵸? 보수적인 집에서 태어나긴 했네요. 비비킹 그 최고의 소울 음악가, 블루스 음악가라고 그러죠. 블루스 음악가. 소울 음악가가 아니라 블루스 음악가. 뭐 비슷비슷하죠.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 락커죠. 락의 창시자. 뭐. 오프라 윈프리 여기 출신이네요. 예. 그다음에 윌리엄 포크너도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이 사람 작품 대단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존 그리셈, 테네시 윌리엄스. 네, 이거 테네시 윌리엄스 진짜 술고래였죠. 술고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저 여러분,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향이 최고의 희곡이죠.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은 미시시피 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한번 여행을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